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슬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게 있죠. 요즘 중국 분위기 역시 달라지고 있고요. 미국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의 저는 해박한 시장을 보는 해안도 너무 부럽지만, 네, 아닙니다. 아, 이런 댄디한 옷차림, 이거 뭐 어떻게, 이런 건 뭐 저는 소화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입는 거예요? 평소 파란색 수트가 많아서, 네, 조금 새로운 색깔 한번 도전해보려고 입었는데, 네, 이게 제 얼굴색이랑 좀 잘 안 맞아서 잘 안 입게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드라이를 한 옷이 몇 개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남자가 봐도. 자,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만 멋있으면 뭐 하나요?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안 좋은데, 중국 종합주가지수 오늘 슬쩍 봤는데 떨어진 것 같던데. 오늘 각각 보합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상해종합지수는 0.34% 하락한 3582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은 0.15% 하락한 2412포인트, 그리고 항생은 0.42% 상승한 2612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수만 보면 크게 변동성은 없었지만 색깔이 좀 많이 변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자재 시장에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전전일이었죠. 테슬라에서 NCA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대표적인 소재 업종들 조정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원자재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이런 소재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발기위뿐만이 아니라 공산당까지 나서서 직접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지금 각각의 이런 그 광물, 네, 회사들의 재고 혹은 그 탄광에 대해서, 네, 얼마나 재고가 남아있는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라,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먹거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인위적으로 혹은 선물 옵션 등에 의해서 좀 시장이 버블이 일으켜 있었던 선물 가격이 좀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중국의 에너지 업종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이사항은 좀 SMIC하고, 네, 화웨이하고 그동안에 중국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뭐 피해를 봤던 업종인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듯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업종들 좀 특이하게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인민은행이 오늘 하루는 9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한 18조 정도 돈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만 2600억 위안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한 우리 돈은 한 46조 원 정도 돈인데,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이슈로 또 소비재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으로 보시면 소비재 업종들 뭐 메이디그룹이라든지 CGT 면세점, 이리시럽 이런 업종들이 4에서 6% 정도 상승을 했고, 해천미업이 약 4%, 그리고 전기차 비아디 4.75%, SMIC가 4.75% 강세를 보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업종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화우코발트가 9.2% 하락, 천재리튬이 4.4% 하락,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업종으로 대표되는 시노팩 석화와 중국 석탄이 약 4.7% 정도 하락을 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업종들은 굉장히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친환경 부분은 조금 뭐 등락을 반복을 했지만, 시장에서 특이했던 거는 그동안의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주들 그리고 소비재 업종들이 오늘 특히나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소식들을 쭉 듣고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물류 부분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내용들 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역시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시클리컬 업종이라는 건 진짜 뭐 그래도 4-5% 이상씩 조정이 되네요. 어제 밤부터 좀 중국의 그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대부분의 소재 업종들,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이 약 4%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소재 업종들이 오늘 하락폭이 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 리뷰는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딥하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헝다 이슈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달 23일과 26일 만기 해외 US 달러 채권이 있었는데 23일 날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헝다가 디폴트를 공식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뉴스가 나왔고요. 헝다가 약 8,350만 불의 달러 표기 채권 이자를 갚았다. 라고 좀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오늘 헝다가 약 4%대 상승을 보였고 전국의 부동산 디벨로퍼 업종들 홍콩에 상장된 부동산 디벨로퍼 업종들은 전일 2.2% 오늘은 1.5% 정도 상승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헝다와 나머지 디벨로퍼 업종들이 조금 완전히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디벨로퍼 업종 전반에 헝다가 찬물을 끼얹은 건 맞지만 중국인민은행이 다른 디벨로퍼들에게 전이되는 리스크가 전이되는 걸 막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금융으로 이 파괴력이 전이되는 것도 당연히 막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네. 시장은 헝다는 헝다만의 개별적인 리스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헝다가 전일 조금 한 12% 정도 하락하고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자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오늘 어떠하게 받아들였냐면 헝다가 지금 올해 갚아야 될 부채가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이자를 올해는 좀 당분간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현금이 있다. 오. 그리고 매각하려고 했던 회사가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정도 되는데 이 3조 원을 좀 강하게 불렀던 이유는 지금 당장에 꺼야 되는 불들은 끌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향후 올해 말까지라든지 아니면 내년까지라든지 이 원금과 함께 갚아야 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돈을 수월하게 갚기 위해 좀 강하게 좀 높은 가격을 써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매각 협상자와 좀 매각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장의 이슈들 중에서는 개별 기업 리스크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거고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헝다는 그동안 시장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진단하신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기업 리스크로 축소되는 거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중국 증시의 불안전성 중에 하나가 거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포지션을 늘린 게 올해 하반기부터인데 네. 물론 규제가 한 번 더 터지고 나서 좀 한 번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금 그 가격을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중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댓글에서도 막 빨갱이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많이 하세요. 농담하시는 걸 거예요. 에이. 중국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위험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겠다라는 게 중국이 날아가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지수가 빌빌대고 있다가 강력한 부양책이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 혹은 경제 성장률이 강력하게 급 반등을 한다거나 하면은 지수가 3배, 4배씩 레벨업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뒤늦게 쫓아가기보다는 지금의 밸류 중국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유동성 축소 정책을 펼쳐왔었고요. 네. 미국은 11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나왔었고 헝다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중국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알리바바는 25배 PER 25배 수준이고요. 텐센트는 20배 수준입니다. 연평균 35% 정도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PER 20배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물릴 각오하고 발을 담그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고객분들에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네, 네. 중이고요.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지금 중국의 선물 시장도 중국 A50 선물이 한 1.5% 정도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건데 화웨이와 SMIC가 중국 정부가 이제 밀고 있는 산업이었고 5G 혹은 반도체 굴기였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화웨이의 경우에는 2015년 5월부터 규제를 받았었고 SMIC는 작년 12월부터 규제를 받았었는데 네.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네. 이 허가가 이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돈 한 1,03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정도 되는 건데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화웨이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약 80% 정도는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했고, 네. 그 SMIC에서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한 65% 정도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화웨이와 SMIC의 공급 그 SMIC의 그 공급사들이 미국에게 신청을 했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더 격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의 시그널이 보인다. 이 말은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의 완화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할 만한 국제 글로벌 공조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중국의 증시 상승보다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공조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가장 큰 또 하나의 리스크도 해결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 헝다도 개별 기업 리스크로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물론 지켜봐야겠진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수출이 일부 허용되고 이야 앞으로 주목해봐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예, 좀 더 진행을 해주시면요. 방금 중국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좀 간략하게 숫자로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S&P 500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네. 이머징 증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머징 증시의 시가총액 비율이 있었는데 네. 이게 90년대에는 이게 미국 S&P 500이 1이라면 네. 한 1.3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한 0.5에서 0.6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도 이머징 전체의 시가총액이 S&P 500의 한 5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던 수준이 한 30%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그때가 LTCM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IMF가 일어났을 때 즈음하고 미국의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미국 증시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미국 증시 대비 이머징 증시가 압도적으로 싸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을 늘리세요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증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뭐 실적 시즌 나오고 발표를 하면서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네. 중국은 지금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고 있는 수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좀 반문을 해드리고 싶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S&P 500 대비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증시의 시가총액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IMF 때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딱 비유적으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중국 증시가 최근 얼마나 저평가인지 감이 확 오네요. 자, 그렇다면 네. 궁금한 거 조금 더 들어가 주셔야죠. 중국 증시 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 둬야 될 거 그런 거 뭐 없나요? 저번에 찰리 문거 얘기도 재밌었었는데. 네. 그 찰리 문거가 그 알리바바 주식을 지난 7, 8, 9월 달 3분기에 네. 많이 수량을 늘리고 나서 네. 알리바바의 10월 달 중국의 빅테크 급등이 나왔었고 전전일 경우에는 베일리 기포드라는 영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들 손절매 소식이 나오면서 전일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조금 부딪히는, 충돌하는 네. 중국 시장 강세론과 약세론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과거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2018, 19년에 어떤 시기였냐 돌이켜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하고 트럼프가 뭐 Make Great America Again을 외치면서 미국 증시만 가던 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미국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걸 좀 막고자 혹은 중국에서 국부가 유출되는 걸 막고자 급하게 중국의 시중금리를 올렸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가 나오고 위안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가는 영향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 2018년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네. 단순하게 미중 무역 분쟁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 2018년하고 지금 2021년하고 중국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총 융자액과 그리고 중국의 채권 발행액
이 부분만 좀 비교해 보셔도 조금 특이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융자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8년 총 융자액이 점점점 감소를 하고 19년부터 다시 증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도 다시금 융자액이 2021년 상반기부터 줄였던 게 다시금 늘어나는 그러니까 대출을 푸는 유동성 완화 정책을 하는 모습이 지금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10월 달부터. 또 하나는 중국의 채권 문제입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중국이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데 네. 2018년에 중국이 악수를 뒀던 거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2018년의 약세장과는 지금은 조금 다를 거다이고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뭘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서 답은 뭡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피해를 봤던 화이와 SMIC예요. 라고 좀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굴기가 있다지만 네. 미국의 규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미 악조건이 모두 다 반영된 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시총 상위 업종들 위주로 해서 조금 트레이딩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조금 불안하시다면 ETF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KWEB라든지 네. 아니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차이나 항생 테크 ETF라든지 네.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처음부터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보시면서 좀 관심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가 조금 거쳐 보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안심하지는 말자 그런 얘기고 맞습니다. 검증된 주식들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한 번씩 포트를 늘려보는 걸 권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긴 그래요. 뭔가 희소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올해 내내 중국이 그랬다가 다시 뒤통수 치고 그랬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 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네, 좀 미국은 좀 간략하게만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P 500은 양호한 기업 실적 나오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0.3% 상승한 4,549포인트로 마무리됐고요. 나스닥은 0.62% 상승한 15,215포인트, 다우지수는 0.02% 하락한 35,60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를 이제 주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1.65에서 1.69까지 조금 더 튀는 모습이었고요. 좀 시장에서 특이했던 거는 이렇게 미국 혹시 10년물 금리가 튄다면 네. 상승을 한다면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어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채 금리보다는 단기채 금리가 조금 더 튀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상승한다라는 거 베팅은 조금 줄었지만 오히려 쏠림 현상이 있었다. 빅테크 기업들 결국에는 뭐 델타 변이가 확대가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리오프닝 주보다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로 수급이 더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비 업종과 테크 기업들, 헬스케어 업종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업종들, 소재 업종들, 아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금융 업종들이 좀 전반적인 조정을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조정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인텔이더라고요. 네. 무려 거의 10% 가까이 빠진 네.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는 플러스 0.3%로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 9.3%가 빠졌거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시장의 컨센서스와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매출이나 순이익 또 시장의 기대치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매출은 아주 소폭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순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장 외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텔은 CPU 시장의 84%를 장악하고 있는 CPU의 절대 강자인데 지금 메인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이 우리는 CPU를 잘 만들고 있고 노트북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노트북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소재들을 제대로 공수를 하지 못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를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클라우드 산업 부분에 네.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산업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게 4개 회사, 뭐 알리바바와 뭐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조차도 기타 반도체들을 제대로 공수해오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인텔의 CPU가 네. 조금 뭐 지금 당장 구매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제 컨퍼런스 콜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4분기 가이던스를 급격하게 낮춘 것도 아니었는데 시장에서는 9% 시간의 하락으로 좀 화답을 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인텔의 시간의 급락을 보고 나서 좀 들었던 생각은 인텔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현금도 굉장히 많은데 네. 장외에서 9%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어제 특이하게도 고 PER 업종들, 성장주 업종들로의 쏠림 현상과 함께 네. 시장에서 지금은 이런 성장이 급격하게 보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분이나 악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호재에는 살짝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장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제 이런 전체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특성도 한번 인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요.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11월 3일 FOMC 있으니까요. 지금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FOMC에서 이번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 그 9월 혹은 6월에 금리 인상 1회 하는 걸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강하게 오래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금리 인상을 몇 회나 혹은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FOMC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실적만 보고 있다 보니까 FOMC를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오늘 저 즐거운 소식들이 많았네요. 뭐 저도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그냥 방송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말씀해 주신 방침에 따라서 저도 포트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중국 증시를 좀 늘렸는데 알리바바도 사고요. 근데 자꾸 더 좋은 소식이 있더니 벌써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그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시간은 이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